안녕하세요. 이제 좀 좋아질 때도 되었는데 아직 갈 길이 먼 도그워치 에디터 에디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시알못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시알못에서 탈출시켜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국제화에 맞추어 처음으로 영어 자막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계기로 도그워치의 구독자 증가 초둔화 정체 현상에 도움이 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알파벳 A부터 Z까지 주요 시계 용어 정리를 한 방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출발할까요? 준비되셨으면 저와 함께 Let's get it! Drop the beat! 오토매틱은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는 동안 움직임에 따라 태엽이 자동으로 감기는 장치를 말합니다. 반영구적이며 주기적으로 오버홀이라는 시계 기계 내부 정비 유지 보수 작업이 필요합니다. B 밸런스 휠과 밸런스 스프링은 시계 내부 부품으로 밸런스 휠을 좌우로 회전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밸런스 휠의 무게 밸런스로 일정한 진동이 유지됩니다. 스켈레톤 시계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부품입니다. 배럴도 시계 부품으로 기어를 포함한 원통형 부품입니다. 시계의 파워 리저브 시간을 결정하는 부품이죠. 배럴이 많거나 코일이 길수록 파워 리저브 시간은 증가합니다. 베젤은 시계 전면부의 글라스를 잡아주는 테두리입니다. 시계의 용도에 따라 각종 눈금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별도로 디자인된 베젤도 있습니다. 브릿지는 기계식 시계 내부 부품의 메인 플레이트와 기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C 칼리버는 시계의 무브먼트와 같은 말입니다. 보통 시계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무브먼트를 생산하면 칼리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케이스백은 말 그대로 손목과 닿는 시계 뒷면입니다. 무브먼트가 보이는 시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시계가 있습니다. 크로노그래프는 쉽게 말해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 시계를 말합니다. 보통 두세 개의 서브 다이얼로 시간을 기록합니다. 아닌 모델도 있습니다. 크로노미터는 스위스 공식 크로노미터 COSC의 테스트를 통과한 시계를 말합니다. 기계식 시계는 하루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6초 이내의 오차, 쿼츠 시계는 하루 플러스 마이너스 0.07초의 이내의 오차를 가져야 COSC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계 전면부 다이얼에 크로노미터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컴플리케이션은 단순한 시간 표시의 기능 이외에 크로노그래프, 퍼페추얼 캘렌더, 문페이지 등 추가 기능을 얘기합니다. 크라운, 이것은 용두라고 하죠. 시계 테두리 옆에 튀어나온 작은 손잡이를 말합니다. 시간 설정을 조절하거나 매뉴얼 시계의 경우 태엽을 감을 때 사용합니다. D 다이얼은 시계 전면부를 얘기합니다. 시분침, 초침, 인덱스 등 시계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데이데이트는 요일과 날짜를 얘기합니다. 시계에 따라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둘 중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다 있는 경우도 있고요. 다이브 워치는 최소 200m 방수 기능을 요구하는 ISO 6425 요건을 만족하는 시계를 말합니다. 오메가의 C마스터, 롤렉스의 C드웰러가 대표적입니다. E 이스케이프먼트는 기계식 시계 내부 부품으로 일정 주기로 밸런스 휠을 움직여 시계 동력을 초침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복잡한 구조인데요. 시계 내부 참 어지럽습니다. 이그지비션 케이스백은 오픈 케이스백이라고도 불리며 보통 시계 뒷면이 투명하게 되어 내부가 다 보이는 케이스백입니다. 무브먼트 내부가 작동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F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는 시작과 정지, 리셋 기능이 있는 크로노그래프에 재시작 기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크로노그래프에서 시간을 재다가 다시 재려면 정지 후 리셋을 눌러줘야 되는데 이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는 푸시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처음부터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G 기어 트레이는 말 그대로 기어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메인 스프링에서 이스케이프먼트로 동력을 전달합니다. G
GMT는 그리니치 민 타임의 줄임말로 10분 초 침 이외 하나의 핸즈가 더 있어 다른 지역의 시간까지 표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길로쉐, 이것은 조각된 장식용 패턴을 얘기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글로쉐 다이얼 제작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H 핸드는 시계의 시침, 분침, 초침 및 인덱스 등을 가리키는 바늘을 총칭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GMT 기능이 있는 시계는 이런 바늘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핸드 운드는 오토매틱 기능이 아닌 매뉴얼 기계식 시계에서 수동으로 태엽을 감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부 태엽, 즉 메인 스프링을 감기 위해 용두를 돌려 시계 동력을 확보합니다. 하이브리드 스마트워치는 클래식한 아날로그 쿼츠 시계에 스마트 기능을 더한 시계를 지칭합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위딩스사의 시계가 있습니다. I 인덱스는 다이얼상의 숫자 혹은 로마 바 다이아몬드를 통칭합니다. 시계 제조업체 모델에 따라 다양한 인덱스가 있습니다. L 루미네센스, 이것은 우리말로 발광이라고 하는데 물속 깊이 들어갈수록 어두워지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내는 물질을 핸즈, 다이얼, 베젤 등에 입혀 잘 보이도록 제작합니다. 루미노바는 외부의 빛을 형광체에 축적해 빛을 발하는 비방사성 야광 도료를 입힌 것을 말하며 슈퍼 루미노바가 대표적입니다. M 문 페이즈는 계절, 시간에 따라 달의 모양이 변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제조업체마다 구현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검색해보니 1589년에 프랑스의 시계 장인인 볼터 코른시가 개발하였습니다. 메인 플레이트는 이 시계 내부 부품으로 기계식 무브먼트가 장착된 기본 플레이트를 말합니다. 메인 스프링은 시계가 감겨 있을 때 조여지는 비틀림 스프링으로 시계의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스프링이 언와인딩 되면서 시계의 동력을 공급해 줍니다. 배럴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닛 리피터는 시계 속 해머가 1시간, 15분, 1분 간격으로 소리를 냅니다. 각 시간대별 소리가 달라 소리만으로도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 개발되었지만 현대에는 하이엔드 워치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용도입니다. 쿼터 리피터는 15분 내의 오차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를 말합니다. P 퍼페추얼 캘린더는 보통 시계의 경우 한 달이 28일, 30일, 31일 이렇게 달라서 매월 1일에 날짜를 재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퍼페추얼 캘린더는 그러한 윤년 그리고 다른 날짜의 수를 다 계산해 놓아서 대략 100년 정도는 다시 맞출 필요가 없는 기능입니다. 기계식 퍼페추얼 캘린더와 같은 복잡한 기능의 시계를 컴플리케이션 시계로 분류하며 대부분 고가 하이엔드 시계들입니다. 파워 리저브는 풀 와인딩 시 얼마나 동력이 지속되는지 나타냅니다. 보통 파워 리저브 게이지를 서브 다이얼로 집어넣기도 합니다. R 레트락 판트 크로노그래프, 더블 크로노그래프 또는 스플릿 세컨드 크로노그래프라고 하며 이것은 일반 크로노그래프 기능에 추가적인 초침과 푸셔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초침은 일반 초침과 동시에 움직이지만 여분의 푸셔를 눌렀을 때 멈추어 한 번에 두 개의 시간 측정이 가능합니다. 레트로 그레이드는 한 바퀴 뱅글 도는 일반적인 핸즈가 아니라 일정 구간의 끝까지 갔다가 다시 처음으로 한 번에 점프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S 스켈레톤은 이그지비션 케이스백과 비슷하며 시계 전면부와 뒷면부 전부 투명하여 시계 무브먼트 부속 전체 혹은 일부를 볼 수 있는 다이얼 종류입니다. 스몰 세컨즈는 중앙에서 시침, 분침, 초침이 같이 뻗어나온 센터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초침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T 타키미터는 크로노그래프 초침을 이용해 1km를 주행하고 바늘이 가리키는 베젤의 숫자로 평균 시속을 계산하는 기능입니다. 뚜르비용은 한 방향의 중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스케이프먼트와 밸런스 휠 전체를 로테이션 시켜 중력 영향을 고르게 분산시켜 시계 오차를 줄이는 기능이며 컴플리케이션 시계의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W 와인더는 자동으로 시계를 부드럽게 회전시켜주는 별도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월드 타이머는 전 세계 24개 주요 도시가 대표하는 24개 다른 시간대에 시간을 표시하도록 다이얼에 표기된 시계입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상만 숙지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씨알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씨알못을 탈출하는 그날까지 Let's get it! Drop the beat!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